심리대화 LBC에서 보내드리는 원격 최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최면을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최면처럼 제가 완전히 이끄는 것과는 달리 제 말에 따라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떠올리며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면 하는 만큼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접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집중하셔서 꼭 원하는 대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것에 따라 최면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최면도 당신을 조종한다 그런 게 아닌 내면의 것을 원하는 대로 꺼내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질문과 어떠한 시도로 내면의 것을 현실로 꺼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최면처럼 원하는 바 이루어 더 나은 삶을 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건 원할 때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 영상도 시작부터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넘기거나 빠른 속도로 들으면 내면이 현실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단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깊게 당신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을 아주 편안하게 해봅니다. 호흡 내리기를 해보셨다면 호흡 내린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아주 편안하게 해서 긴장과 모든 불안을 싹 녹아 없애보세요. 호흡을 편안하게 호흡 내리세요. 아주 편안하고 일상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열정 스위치를 달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정 스위치는 오른발로 바닥을 강하게 디디는 겁니다. 쿵 하고 원하신다면 다른 스위치를 다셔도 좋아요. 주먹을 강하게 주어도 좋고 딱 소리를 해도 좋습니다. 자, 평안한 상태가 됐죠.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상황을 떠올려 볼 거예요. 열정적인 상황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상황을 떠올리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열정적인 신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일 때 어떻게 변하나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호흡이 빨라지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뛰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주 열정적이었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노력했던 그리고 주변의 것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올인했던 완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타오르고 다른 무엇도 상관없었던 완전히 몰입했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열정이 완전히 불타오르던 그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그 순간에 어땠나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배가 간질간질하고 볼이 따끔따끔 거리면서 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느낌이 점점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기억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점점점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점점점 높여보세요. 점점점 최고조의 열정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순간에 어떤가요? 점점점 그 열정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그 열정적인 순간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열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이제는 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열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로 올라갑니다. 점점점 빠르게 여러분들은 호흡은 점점점 빨라져요. 더 강한 느낌을 받아요. 더 강하게 가슴이 점점점 뛰고 볼이 따끔따끔 거리고 열이 나고 그리고 배가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아주 강한 느낌을 계속해서 느껴보세요. 그 느낌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자, 점점점 고조되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점점점 강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아주 치닫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호흡이 가빠지고 볼이 따끔따끔해지고 볼에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목 뒤가 짜릿짜릿할 수도 있겠죠. 배가 간질간질할 수도 있고 뱃속에 나비가 있듯이 아주 간지러운 여러분들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가요? 더 강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에 빠져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정 점점점 파고오르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너무 폭발해서 어쩔 줄 모를 정도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느끼면서 열정으로 더 강하게 빠져보는 겁니다.
자, 최고조에 올랐다면 여러분들의 스위치를 해보세요. 자, 스위치를 넣었다면 다시 호흡 내리기로 차분한 상태로 내려갑니다. 자, 두근거리는 가슴을, 호흡을, 빠른 호흡을 다시 평온한 상태로 바꿀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이번에는 뛰지 말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복할수록 훈련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꼈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꼭 제 도움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아주 열정적이었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노력했던, 그리고 주변의 것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올인했던, 완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타오르고 다른 무엇도 상관없었던, 완전히 몰입했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열정이 완전히 불타오르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그 순간에 어땠나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배가 간질간질하고 볼이 따끔따끔 거리면서 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느낌이 점점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기억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점점점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점점점 높여보세요. 점점점 최고조의 열정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순간에 어떤가요? 점점점 그 열정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그 열정적인 순간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열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이제는 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열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로 올라갑니다. 점점점 빠르게, 여러분들은 호흡은 점점점 빨라져요. 더 강한 느낌을 받아요. 더 강하게 가슴이 점점점 뛰고, 볼이 따끔따끔 거리고, 열이 나고, 그리고 배가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아주 강한 느낌을 계속해서 느껴보세요. 그 느낌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자, 점점 더 고조되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점점점 강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아주 치닫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호흡이 가빠지고, 볼이 따끔따끔해지고, 볼에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목뒤가 짜릿짜릿할 수도 있겠죠. 배가 간질간질할 수도 있고, 뱃속에 나비가 있듯이 아주 간지러운 여러분들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가요? 더 강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에 빠져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점점점 파고오르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너무 폭발해서 어쩔 줄 모를 정도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느끼면서 열정으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빠져보는 겁니다. 자, 최고조에 올랐다면 여러분들의 스위치를 해보세요. 자, 스위치를 넣었다면 다시 호흡 내리기로 차분한 상태로 내려갑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꼭 이 영상과 함께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상하고 훈련한다면, 원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축 처지는 느낌이 들거나 무기력할 때 그 스위치를 발동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됐길 바래요.